예, 유지수 작가가 남성주간 송혜월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펜이 있고 캔버스 위에 펜이 있고 사각형이 잔뜩 그려져 있어요. 이야기를 보니까 비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작품은 비움이 주제입니다. 저는 제가 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들면서 이 비움을 작업화하고 싶었고, 처음에는 이 비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얻은 결론이 그 비움을 빛네모로 형상화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네모가 보시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종교에서 보면 기도를 할때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의 과정을 캔버스 위에다 행해야 해놓은 거죠. 작품은 그 사각형에 비우미들이 있는데 또큰 사각형도 있네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이곳은 제가 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 사물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 창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 느낌으로 자신을 객관화해서 하다 보면 비움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창을 이렇게 미니멀하게 표현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거울 속에서 저를 또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운데 미니멀하게 네모를 넣습니다. 여기 인물 작품들도 한 20여 점 걸려있는데, 이거 언제 작업하신 거예요? 이곳은 제가 비움 작업을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고요. 그 전에 한 30년 동안 인물 작업만 했었어요.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물화 작품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물화 작품만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작품의 인물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제 감정들을 실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 30년을 작업해왔었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남성미술관의 전시 이제 아래층도 보셨을 테고 또 에코뮤지엄 별관도 아침에 저하고 함께 보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는 남성미술관이나 여기를 잘 몰랐었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침에 제가 에코미술관이랑 돌아보면서 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관장님이 여기에 쏟으신 열정이나 그리고 관장님이 추구하시는 그 방향이 공감을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즐기면서 관장님과 함께 이 공간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으신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선과색 단체뿐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단체전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친목도 다지고 어떤 세미나도 오고 뭐 어떤 평론가들 모셔서 한달 반이나 두달 동안 하니까 이렇게 또 스케줄을 짜서 정말 이슈가 되는 우리 한국 미술의 현실을 토론하고 감론을 박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어떠세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전시 우리 저기 뭐야 유시 작가 기간 동안에 한 번만 정도 어떻게 추진해 봐 주시죠? 노력해 네, 보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 그냥 또 전체가 다안 오더라도 지금 선과 색 회장님신가요? 아 그럼 선과 색의 회장님으로서 잠깐 선관색 단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희 성가색은 고 최상종 선생님께서 만드신 단체고요. 현재 40년 정도 되었고, 작가들이 한 65명 정도 있습니다.